사무엘하 6장 1에서 23절 다윗과 같은 신앙.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인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1에서 23절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 본문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안치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세 명의 중심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사입니다. 우사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다루는 방법에서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 교훈해 줍니다. 둘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며 온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뛰며 춤추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요 주관자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영적인 신실함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다윗을 비난합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추는 모습이 왕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녀의 경멸하는 태도는 단순히 다윗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무지하거나 안일하지 않은지,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멸하는 모습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며 인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